폭포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저쪽이 잠룡 폭포고, 이쪽이 무궁 폭포. 포항 내연산에 왔습니다. 절 입구에 온천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절 입구까지 많이 올라옵니다.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안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12폭포만 보려고 왔습니다. 내연산 폭포는 사계절 내내 폭포수가 풍부하여 용소가 많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7폭포까지 갔다가 소금강 전망대로 내려왔습니다. 연산폭포, 관음폭포 쪽으로 갑니다. 폭포에도 물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지? 계곡 입구에 물이 없어서 폭포에도 물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연산 폭포 이정표 따라 갑니다. 1.2km 남았습니다. 다행이다, 다행. 상생 폭포, 쌍둥이 폭포, 원래는 그랬대요. 쌍폭 폭포였는데 상생으로. 다음 폭포까지 900m. 보현 폭포? 어, 폭포 어디 있어? 저건가? 보현 폭포가. 폭포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보현암이라는 절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 삼보폭포?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물이 세 갈래라 삼보폭포인데 등산로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저쪽에 보이기는 하는데 연산 폭포 500m. 단속하고 신호등도 다 생각이 없어져. 너무 안 되는데. 잠룡 폭포. 여기서도 잘 안 보이네요. 저기 한번 보이나? 풍폭폭. 저쪽이 잠룡폭포고 이쪽이 무풍폭포. 반음폭포. 와, 바위가 끝내준다. 저거 사진을 수직으로 찍으면 참 잘 온다. 수직 찍어 일반. 연산 구름다리는 꼭 가봐야 합니다. 이야, 연산 구름다리를 다시 건너서 반음폭포 옆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데크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은폭포 600m. 여기 연산폭포였나? 여기 진짜 아주 멋있어요. 이쪽으로 가는가 본데?
길이 없어서 애매해. 돌길이라 발바닥도 아프고 발목도 꺾입니다. 튼튼한 등산화 추천합니다. 실폭포 가는 길에 폭포가 두 개 더 있고요. 실폭포가 11번이더라고요. 은폭포에서 복고폭포까지 가는 길이 좀 멀고 험합니다. 낙엽 많이 쌓인 계곡이 나오면 계곡을 건너갑니다. 폭포, 이게 폭포. 저기 따라서 내려가는가 본데? 복고폭포는 호랑이가 출몰하여 바위 위에 엎드려 쉬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파로. 오, 여기도 돌 엄청 많아. 폭포, 이 폭포. 여기도 80m 내려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힘들지 않았다면 실폭포까지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여기는 너무 가파라서 못 내려갈 것 같고요. 그냥 전망대에서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시명 폭포. 저게 12번 마지막 폭포고요. 뭐더라? 실폭포? 아, 여기가 시명 폭포인가 본데요. 여기는 어떤 게 폭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폭포. 아, 저기 계속 내려온다고 실폭포인가 봐요. 저 위에까지 있는데요. 300m나 더 가야 되나 본데요. 데크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나오나 본데요.
야. 질폭포 앞에서 점심 먹고 내려갑니다. 질폭포까지 한 2시간 40분 정도? 3시간은 좀 안 걸린 것 같고요. 점심 먹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경사까지 한 4km 남았습니다. 소금강 전망대 800m 남았습니다. 저 이정표대로라면은 실폭포가 2.2km라고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쪽에 전망대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쪽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오, 스카이워크처럼 해놨는데. 관음 폭포하고 연산 폭포였나? 절까지 2.6km 남았습니다. 저 바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 길이 올라가기는 더 쉬울 것 같은데 폭포를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밑에 절까지 한 30여분 남았나봐요. 향냄새가 나네. 여기 보현암이라고 작은 절이 하나 또 있나봐요. 올라가고 싶진 않은데 1분만 가면 된다 그래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네. 절까지 30분 남았다고 합니다. 폭포를 다 보려면 여기 뭐지? 보현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앞으로 올라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실폭포까지 왕복 한 11km인데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걸리는 것 같고요. 일단은 5시간은 좀 안 걸렸는데 한 4시간 반? 그 정도 걸렸습니다. 고경사는 신라 진평왕이 지명법사와 함께 내연산 아래에 있는 큰 못에 팔면 보경을 묶고 못을 메워 금당을 건립하고 보경사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